이데일리 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장 마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도 역시 뚜렷한 방향성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. 오늘은 또 시장을 어떻게 좀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좀 보이다가 낙폭과대에 따른 좀 반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한국 증시도 상승 출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. 하지만 제가 아침에서도 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형주들이 좀 강하게 좀 반등을 할 만한 모멘텀을 좀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들이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하는 모습으로서 결국에 다시 한번 좀 마이너스로 좀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나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삼성전자가 5만 8천원까지 1% 이상 하락을 하면서 지주 반등세가 굉장히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는 골드만삭스에서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대를 좀 기록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향 전망을 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좀 삼성전자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좀 낙폭을 줄이면서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좀 적은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좀 종목 장세 개별주들에 대한 좀 반등만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뭐 강하게 나오느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. 일단 어저께의 이슈로서 일본의 영향을 좀 받아 시장에 좀 충격은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엔화 강세가 원달러 환율의 강세를 좀 부추기는 모습이 나타나주면서 환율이 1300원 이하권에 좀 머물러 있다라는 점은 오히려 좀 시장에서 좀 단기적으로는 좀 충격을 줄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좀 큰 폭의 조정도 우려할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. 당분간은 뭐 특히 이번 주입니다. 이번 주는 PC 발표 전까지는 좀 업종별 순환매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최근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디어 컨텐츠들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일 눌림목 이후에 오늘은 다시 한번 또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홍콩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 봉쇄됐던 여행자 입국 제도가 1월 달부터는 좀 해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고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중국과 관련된 소비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신다면 그쪽 섹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좀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시장의 마감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전문가님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